저, 추운데 들어가 봐요. 나도 금방 가봐야 돼요.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요. 네. 아, 내일 잘해야 돼요? 네. 여보. 네. 생일 선물. 아, 그게 내가 깜빡했어. 다음에 해줄게. 어? 선물이다. 엄마 이거 제 선물 맞죠? 이렇게 준비하셨으면서 아까는 없다고 하셨어요. 뭐지? 뭘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그거 새 옷 같은데?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거야. 와, 옷이 진짜 제대로 만났네. 진짜 잘 어울려. 얼른 옷 갈아입고 주방으로 가. 그랬구나. 그건 내 게 아니었어. 내 게 아니었어. 오늘 국은 참 시원하네요. 그렇죠, 어머니? 글쎄다. 아직 입맛이 안 돌아와서 그런지. 요즘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겁고 썰렁하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니, 나도 느끼는 바다. 그러니까 얼른 쾌차하세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마음도 안 좋으신 거예요. 이젠 아침마다 일어나서 잔소리하는 것도 기력이 없구나. 못마땅한 거 투성인데 일일이 나무라기도 잔소리하기도 버겁다. 오늘 시식회 하신다면서요? 응, 그래. 공복순이도 참가한다는데 결과가 어떨지 무척 궁금하네요. 아이, 복순 씨도? 지금부터 2009년 어메이징 개성명단의 한 테이블 시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바로 제 옆에 음식평론가이신 김석재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월간 요리 기자이신 박수진님, TV 홈쇼핑의 MD 김미영님, 또 고려신문의 이승인님, 농림수산식품부의 박광수님,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그 맛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시죠.
오늘의 요리 컨셉은 뭡니까? 먼저 김태수 셰프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제 요리 컨셉은요. 한식의 세계화. 세계를 유혹하는 한식. 그 야심찬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음양 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색, 즉 오방색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고 모든 요리에 음양의 오묘한 이치를 담은 것이 오늘 제 요리의 컨셉입니다. 어렵군요. 그럼 옆에 계신 공복순 셰프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그게요. 그게 별다른 컨셉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집에서 오래전부터 해먹어온 음식을 한 거예요. 집안에서 해먹던 거라고요? 네.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리고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특별한 손님들한테 내준 음식이에요. 우리 집만의 특별한 비법이 담긴 음식이랄까. 뭐 그런 거죠. 개성 무찜과 개성식 메밀만두를 하셨는데 그럼 그 두 요리가 공셰프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비법이 담긴 음식이라 이겁니까? 아, 뭐 그렇게 거창할 것까진 없고요. 그냥 집안에서 해먹던 요리라고요. 이력을 보니 참 흥미롭네요. 개성 명관에서 유일한 고졸 출신 사원에다가 요리 관련 자격증도 없이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주방 보조에서 셰프로 파격 승진을 하셨던데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이신가 보네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공복순 셰프는 어떤 요리사인가요? 아, 네. 한마디로 요리사로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입니다. 비록 요리에 대한 정규육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음식에 타고난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친구입니다. 앞으로 저희 개성명가 내에서 공복순 셰프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참, 따님께서도 개성명가 내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계신다는데 따님하고도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다음에요. 자, 그러면 오늘 시식회와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만 더 찍으시죠. 사장님하고 공복순 셰프하고 나란히 한 장 찍으시죠.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됐군요. 힘드나요? 좀 써주세요. 음료 같지 않냐? 너무 잘 어울려. 쟤 진짜 뭐냐? 아니 도대체 뭘로 사장님 마음을 저렇게 확 사로잡은 거야? 못 보던 옷이네?